조선일보와 중앙치매센터가 함께하는 두근두근 뇌운동. 첫 번째로 함께하실 활동은 날짜 계산기입니다. 먼저 조선일보 1면 우측 상단을 봐주세요. 년도와 날짜 그리고 음력 날짜를 차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확인하신 년도와 날짜를 표준계산표에 차례대로 적어주세요. 첫 번째 줄에는 해당 연도를 2, 0, 1, 4가 되겠고요. 두 번째 줄에는 몇 월 며칠인지를 0, 5, 2, 0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줄에는 음력 날짜를 적습니다. 0, 4, 2, 2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덧셈과 곱셈을 활용한 계산을 할 차례입니다. 연도를 기입한 첫째 줄 오른쪽에 덧셈 기호가 보이시나요? 그 빈칸에는 첫 번째 가로줄, 즉 2, 0, 1, 4를 모두 더한 값 7을 적습니다.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로줄도 동일하게 덧셈을 해주세요. 각각 7과 8이 되시나요? 이번엔 세로로 덧셈을 해보시죠. 덧셈 기호가 표기된 맨 아랫줄에는 기입한 세 숫자의 세로 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2, 0, 0은 2, 0, 5, 4는 9, 이런 식으로요. 다음으론 곱셈을 하실 차례입니다. 여기 첫째 줄 왼쪽에 곱셈 기호가 보이시나요? 그 칸에는 첫 번째 가로줄, 즉 2, 0, 1, 4를 모두 곱한 값 8을 적습니다.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, 숫자 0은 빼고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. 숫자 0은 모든 숫자의 곱셈을 하면 전부 0이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빼고 계산하는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로줄도 동일하게 곱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. 각각 10과 16이 되시나요? 곱셈 기호가 표기된 맨 위 가로줄에는 기입한 숫자의 세로의 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각각 2와 20, 4, 8이 되겠습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모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높은 난이도의 덧셈과 곱셈을 해보겠습니다. 방금 계산하신 각 답을 적은 상, 하, 좌, 우의 빈칸이 보이시나요? 상단과 우측 칸에는 각 칸에 쓰인 숫자의 총합을 적어주세요. 하단과 좌측에는 각 칸에 쓰인 숫자의 모든 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날짜 계산기 활동은 초반에 규칙과 기호를 익히는 데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주시면 점점 숙달되어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하신 이 활동은 오늘 날짜를 확인하며 자신이 현재 시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, 이를 진압력이라고 하는데요. 이러한 뇌의 능력을 탁월하게 해준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두근두근 뇌운동 첫 번째 활동, 날짜 계산기였습니다.